우리가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. 아, 그럼요. 저 만족한 표정 보세요.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지 한여름에 대구탕 드시기 덥지 않으세요? 이어치열이라고 맛있잖아, 시원해.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 뜨거운 거 먹잖아. 무더위도 불쌍하게 만드는 대구탕. 이 맛에 반해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온 것이 어느새 대구탕 골목을 형성하게 된 것인데요. 태어나기 전일 거야. 나이가 몇인데? 29. 아이, 그럼 그 전. 여기도 국방부에 근무하는 자식들을 면회 와서 제일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게 이 대구탕이었던 것 같아요. 벌써 30년 넘게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은 삼각지 대구탕.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면 대구탕 골목에 있는 가게마다 이 대구탕을 맛보러 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. 이곳 삼각지를 대표할 만합니다. 그런데 대구탕 끓는 열기로 가득한 다른 가게와는 달리 유독 썰렁해 보이는 이 가게. 안을 들여다보니 주인장 혼자신데요. 혼자 무슨 생각을 저렇게 하실까요? 설마 장사를 쉬시는 거 아니죠? 아니 왜 이리 썰렁한가요? 아 여름에는 안 되지. 약 올리고 있어. 그러게요. 원래 점심 때보다 저녁 때가 더 많지. 저녁에 늦게까지 하니까 또. 늦게까지 하죠? 에이. 저녁 황금 타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주인장. 그런 가게에서 유독 그림이 눈에 띄는데요. 그러네요. 직접 이렇게 그분들이 그린 거 사다 이렇게 멋있게 걸어놨어요. 밖에 나가면 거리에 쫙 있어요. 이쪽 저쪽 양쪽으로. 그러면 바쁜 저녁 시간이 되기 전까지 그림 구경에 나서볼까요? 얼마 가지 않아 만난 그림에 저절로 발걸음이 멈춰지는 이곳 바로 삼각지 화랑거리입니다. 다른 곳과 달리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. 벌써 50년 넘게 이곳을 터전삼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들. 그 전에 미군 부대 지금도 있지만 미군도 초상화를 많이 그렸어요. 네. 네, 그러다가 이곳에서는 화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다양한 그림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. 그림의 종류만 해도 초상화, 풍경화, 추상화 등 다양함을 자랑합니다. 섬세하네요. 무슨 생각으로 그리시는 거예요? 무슨 생각? 잘 팔리게. 말 좀 시키지 마. 화가들의 열정이 살아있는 한 이 거리 또한 계속되겠죠? 그림 구경 잘했습니다. 다시 삼각지 골목을 살펴보던 중 눈에 띈 수상한 가게. 마치 옛날 영화 세트장에 온 것 같은데요. 실제로 운영되는 가게일까요? 부부 가게예요?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이곳. 그런데 사람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SBS에서 나왔는데요. 어디? SBS요.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. 뭐 하세요, 근데? 뭐 할게, 이마지. 뭐 하시는 분일까요? 그가 기술자의 자부심을 갖고 만드는 것은 수제화. 벌써 40년 넘게 만들어 오고 있는데요. 그 외갓집이 원래 옛날 서울 뒤에 만리동에서 구두 양화점을 했거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골에 와가지고 그 기술이나 배우라서 일리 들어가가지고 이게 된 거야. 그 우연찮은 기술이 평생을 가고 있는 거야. 환갑이 넘은 나이지만 그의 수제화에 대한 열정은 멈출 줄 모릅니다. 기름에서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그런 건 이제 못하지. 은퇴라는 게 없잖아 우리는. 기술자는 은퇴 없어. 이런 마음들이 오래된 가게를 남게 한 원동력이 된 거겠죠. 어느덧 삼각지에도 저녁이 찾아옵니다.
아까 저녁 황금 타임을 기다린다던 대구탕집을 다시 찾아가 봤는데요. 어, 손님 계세요. 정말 사람이 있을까요? 오,